단호박을 이렇게 부어서 먹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을 사과로 썰은데 양파첩을 넣었어요. 그 다음에 식용유를 넣고 간단하죠. 이건 소금 좀 넣어가지고 저어서 오븐에 구워주세요. 이제 팬에다 넣어가지고 그러면 양파 군 것도 먹으면서 호박이 아주 고소하니 맛있습니다. 이거를 뭐야 사각으로 잘라가지고 식용유하고 소금하고 양파찹을 넣어서 오븐에 구면 대짝 찍어놓고 고소하고 구수해요. 굉장히 아이들도 잘 먹어 해보니까.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어떻게 놓을 것이냐. 물론 지금은 있는 걸 활용해서 그런지 색상이 구운 거에 구운 거는 별로 어울리지는 않지만 한번 해볼게. 왜? 집에서 늘 있는 것만 같이 구색을 갖춰줄 수는 없겠지? 그렇잖아. 아니 있는 거 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지. 근데 이렇게만 놔도 벌써 하나가 튀고 소스를 그렇게 중앙에 놓기도 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칠 수도 있겠지요.